이건 아이폰 충전 케이블인데 고장이 났습니다. 요거 3개 고장이 났는데, 물론 이거 말고 몇개더 버린 것도 많아요. 식구들이 다 아이폰을 쓰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충전하고 빼고 이러는 과정에서 고장이 좀난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충전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꽂아 보면은 좀 지금 또안 되네요.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하도 접촉이 생겨서 여기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해놓고 썼었는데, 이렇게 쓰다가도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되고 뒤로 하면 접촉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 제가 이거를 충전 케이블을 지속적으로 이제 사서 쓰다가 이런 걸 한번 사봤어요. 요거는 이제 부품인데, 개당 가격이 한 200원, 25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이렇게 한 쌍인데, 기존 거 여기를 이제 자르고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잘안 보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그래서 아이폰은 여기 데이터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V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데이터 선 4개만 납땜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르고 연결을 해서 이 선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는 10개를 샀는데, 2달러 정도 된것 같아요, 이 10개. 이제 자르고. 자, 여기 4개, 이 USB, 요 4개 선이 나왔는데, 여기서 2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5V고요. 그다음에 2개는 데이터 플러스 선, 데이터 마이너스 선이겠죠? 근데 이게 어느 건지 모르니까, 요쪽에 그 극성, 요핀 배열 보고, 테스터기로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는. 제가 그 인터넷 보고 이제 핀 배열을 찾았는데, 근데 대부분 USB들이 그 4가닥, 요게 선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까만 거, 빨간 거, 그다음에 하얀 거, 녹색, 요렇게 4가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빨간 거는 5V 플러스고, 그다음에 요 검정색, 요게 이제 접지. 요두 개가 이제
5V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두가 딱 서는 데이터 선인데 백색이 데이터 마이너스, 녹색이 데이터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게 잘안 보일 텐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똑같이 네개 납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접지랑 5V,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만 맞게 이렇게 납땜을 하면은 요거를 한번더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먼저 놓고 요거를 놓고 그다음에 요거 납땜 요거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적색, 녹색, 백색, 흑색. 그래가지고 여기는 5V 플러스 끝에 5V 접지. 가운데 두 개는 데이터 마이너스, 데이터 플러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 핀 배열하고 여기하고 색깔하고 인터넷 보면은 이거 USB 극성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거대로 연결하면 되고요. 일단 테스트하기로 한번 찍어 볼게요. 테스트하기는 쇼트 검사 모드. 여기 그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찍기가 되게 힘든데, 5V 플러스 쪽 먼저 해볼게요. 5V 플러스 쪽은 이렇게 놨을 때, 맨 오른쪽이네요. 나오죠. 다음에 접지는 이쪽에 대고, 제일 왼쪽이네요. 예. 다음에 데이터 플러스. 됐고, 데이터 마이너스.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테스트는 끝났고, 그러면 얘를 조립을 해야 돼요. 테스트를 잘 되죠. 그죠? 이게 접촉 있었던 케이블인데, 그러면 이 케이블은 200원 정도에 제가 고쳤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게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요 앞에 요거만 사가지고 제가 요거를 땜질해서 이제 고쳤어요. 이거는 요쪽에 이제 접촉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감아놨었는데, 다른 거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로 고치면 될것 같아요.
세 개를 살렸습니다. 버리려고 했던 건데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잘라서 여기 앞에만 연결을 했고요.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부터 잘 되죠? 그리고 요거 검은 거 요것도 잘 되고 자 마지막 제일 안 됐던 선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 한 10개 샀는데 앞에 요거 잘라가지고 재활용 한번 했어요.